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간 사용 중인 맥북 프로 15인치 2018 버전 이야기입니다. 특히 영상 편집을 위해서 맥북 프로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맥북을 애용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파이널 컷 프로를 애용하죠. 출발선을 프리미어로 잡았더라면 맥북과의 인연도 이리 길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꽤 긴 시간 함께한 만큼 나름의 정은 들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낯설지만 말이죠. 맥북 프로 2016 버전까지 13인치를 고집했습니다. 촬영 해상도를 4K로 바꾸면서 15인치로 갈아탔죠. 노안 때문은 아니었어요. 13인치라고 해서 4K 편집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더 빠릿한 성능과 시인성 때문에 결국 넘어왔습니다. 현재 촬영은 4K로 하되 다운스케일링 방식으로 1080p 타임라인에 올려 작업하고 있어요. 화면을 밀고 당기거나 크롭시 화소 손실이 적거든요. 먼저 사용 중인 맥북 프로 15인치 2018 버전 사양부터 살펴볼게요. OS 버전은 10.14.4 모아비 최신 버전이며 8세대 인텔 코어 i7 4기가 라디온 프로 560X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합니다. 당시 다다잉 램을 외치면서 32기가 램으로 주문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80p 촬영과 편집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13인치나 심지어 최신 에어로 작업하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가격이 걸림돌이 되지 않거나 4K 해상도 혹은 클립 분량이 많다면 과감히 15인치 모델로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작업시간, 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무게 역시 드라마틱하게 차이나지 않다는 것도 피부로 절실히 느꼈죠. 제겐 둘 다 무겁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성능 이야기 전에 키보드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2017 버전까지 맥북 프로는 키보드 메커니즘에 잠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맥북 프로는 버터플라이란 이름의 독특한 키보드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맥북 디자인을 고려해 너무 얇게 설계된 탓에 키감은 고사하고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이슈를 야기했습니다. 애플은 2018년 버전에서 3세대란 이름으로 이를 조금 개선시켰지만 사용자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진 않았죠. 아, 제 경우는 어땠냐고요? 사실 전 자체 키보드를 잘 쓰진 않습니다. 출장 시 SRT를 타는 등 극한의 공간 제약이 아니라면 작업 대부분 서브 키워드로 소화하는 편이거든요. 개선됐다곤 하나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키감과 내구성, 더불어 터치 방식의 ESC 키와는 결국 친해지지 못한 탓에 현재는 로지텍 K380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브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니 처음에 와 했던 터치바의 존재감도 빠르게 잊혀졌어요. 단축키로 이를 대신하다 보니까 지문인식을 제외하면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보호필름까지 붙여놨는데. 성능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가격에 윈도우 랩탑을 구매했다면 데스크탑까지 씹어먹고도 남을 성능이었겠지만 뭐 맥북이잖아요. 긱벤치에서 보여준 15인치 2.6GHz 코어 i7 벤치마크 결과는 싱글코어 5309점, 멀티코어 24054점이었습니다. 코어가 추가됨에 따른 차이일진 모르나 2017 모델과 비교했을 때 큰 갭차를 보였습니다. 2016 버전 맥북 프로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오픈CL 테스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25129점으로 라데온 프로 560을 사용하는 2017 맥북 프로보다 확실히 향상된 수치였죠. 3D 렌더링 관련 시네벤치 CPU 테스트에선 2465점으로 4코어 8스레드 제품과 비교해 확실히 우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512기가 SSD의 읽기 속도는 메가바이트 퍼 세컨 기준 2700대를, 쓰기 속도는 1800대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인 문서 작업은 물론 영상 편집 같은 무거운 작업에서도 무리 없는 수준이었죠. 실제 제 채널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5에서 10분 분량의 영상 렌더링을 해보면 대략 2분여 정도가 소요됩니다. 클립과 분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참고는 되실 것 같아 첨부해봅니다.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신경 쓰인 적은 없지만 발열은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참, 맥북 프로를 게임용으로 구매하진 않으실 테니 게임 이야기 넘길게요. 제가 좋아하는 오버워치도 지원하지 않으니까요. 편집이나 웹서핑, 윈도우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도 커버 가능했습니다. 다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아쉬운 부분이 발견됐어요. 간헐적으로 고주파가 발생하더라고요. 2017 모델까지 잘 써왔던 멀티 충전기가 문제들이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순정 어댑터나 서드파티 USB-C 허브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멀티 충전기를 물리는 순간 고주파가 발생했습니다. 뽑기를 실패한 건지 유독 2018 모델에서만 그러더라고요.
혹여 맥북 프로 사용 시 저처럼 고주파가 발생한다면 서드파티의 멀티 충전기나 키보드, 마우스, 동글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엄한 메인보드 탓으로 돌리기 전에 말이죠. 끝으로 배터리는 편집만 했을 때 체감상 3-4시간 정도는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15인치로 외부에서 편집이나 하드한 작업을 하신다면 어댑터는 필수로 휴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키보드, 예기치 못한 고주파와 높으신 몸값을 제외한다면 맥북 프로 15인치 2018 모델은 영상 편집용으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영상 퀄 정도는 13인치 2016 모델로도 무리 없이 작업했었지만 약간의 답답함은 있었습니다. 2018 모델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처분하지 않고 이전 모델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면 걔네들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을 텐데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쉽네요. 그럼에도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더러그 에어리스였습니다. 빠이!